장기환의 시세포착 오늘도 종목 발굴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스타피피센터 장기환 이사님 연결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북미정상회담 뭐 취소 이것 때문에 시장이 좀 흔들리는 국면일 텐데 어쨌든 뭐 종목 준비하신 거 우리 이제 원래 스탠스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예, 오늘 포인트는요. 5시대의 돌에 선두에서 올 기업은 뭐냐? 예. 통신주 전반적으로 환경은 좋지 않지만 이제 5G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있는데요. 주목하시는 기업 어디입니까? 네, 그렇죠. 오늘은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를 저는 한번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뭐 북미 정상회담 취소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동안 뭐 항상 그 테마에 이끌렸던 것들은 어떤 변화의 그 폭이 이제 크게 있으리라고 믿는데 우리가 이제 주식을 투자를 하면서 항상 그 기본에 입각해서 미래 투자의 수익을 위해서 지금 매집하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거 했을 때는 보다 좀 이기는 전략의 투자 전략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미래에 이제 다가올 거 지난 그 평창 올림픽에서 우리 이제 5G를 한번 구현을 했었죠. 이렇듯이 올해 19, 18, 19, 20년은 이제 본격적으로 5G 시대가 도래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뭐 여러 가지 뭐 우리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뭐 스마트 팩토리, 뭐 인공지능 모든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어떤 초지연 그리고 뭐 초스피드, 뭐 대용량을 갖다 얼마나 좀 잘 보낼 수 있고 어떤 초지연으로 인해서 어떤 사고나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이제 구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통신 관련주들이 이제 엄청 고생을 많이 했죠. 한번 기반이 깔리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좀 깔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런 그 이제 4G에서 이제 5G로 넘어가는 이런 과도기 상태에서는 역시 또 이런 장비군을 갖고 있는 이런 다산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다시 한번 호황을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 그 앞으로의 한 2, 3년간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 어떤 의미로서 우리 현재 그 다산 네트워크는 다른 그 통신주와 틀리게 회사가 아주 괜찮죠. 뭐 자회사, 뭐 상장회사 중에서는 뭐 솔루엣하고 핸디소프트를 두 개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또 미국 통신 장비 기업 존 테크놀로지를 또 890억에 인수해서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미국 시장에 또 네트워크를 이렇게 이제 구현, 이제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반을 깔아놨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앞으로 그 주목을 해봤을 때 그럼 다산 네트워크스를 주목하는 거는 저는 어떤 기준이냐면은 우리가 과거에 이제 많이 갔던 종목들은 좀 제가 이제 이 5G 시절에도 약간 배제했고요. 지난 한 10년간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고 이제 저는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다산 네트워크스가는 10년간 신종목이다.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런 와중에서 한번 변화가 있으면 이렇게 오랫동안 쉬었던 종목들이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다른 종목보다 크다. 라는 것에 주안점을 갖고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5G 시대에서의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렇게 빠지는 저는 가격대에서 한번 공략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 따라서 매수가는 뭐 지금 보니까 6,800원에 거래될 것 같은데 그 이하면은 충분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가 6,800원에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6,400원 가격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기환의 시세포착 관심 종목은 5G 시대 도래의 통신 장비업체죠. 다산 네트워크스였습니다. 장기환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